우리가 보통 챙기는 그런 학용품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곁을 떠날까요? 사라질까요? 봉수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올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어떤 변화가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컸나요? 저에게는요, 우리 CCF 주요 연례 행사 중 하나인 문화소통 포럼 CCF 2020을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한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 컨텐츠 전달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지난 8월 2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세계적인 석학들과 아티스트, 문화소통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해외 석학들은 화상으로 참여를 했고, 한국에 있는 문화소통계 리더들은 현장에서 패널로 참여해서 화상과 현장을 병행하여 진행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미래학자로 더 알려진 세계적인 석학 자크 아탈리 박사가 기조 발표를 해주셨고요. 또 스페인 출신의 저명 작가인 하비에르 모로 같은 분이 이번 포럼에서 기꺼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의외로 좋은 점도 있었어요. 사실 평소 같았으면 한 자리에 모으기가 여전 어렵지 않은 유명하신 분들인데,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을 하니까 스케줄링이 오히려 훨씬 더 쉬웠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국민 만화가인 테리 모셔도 이번에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발표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각국의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만화가들의 작품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지요. 테리 모셔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만화가, 일명 캐나다의 국민 만화가입니다. 캐나다에서는요, 필명인 아이슬린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지요. 테리 모셔는 나이도 70을 훌쩍 넘긴 나이인데요. 정말 그 풍자적인 주제하고 대화 도구로서의 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50년 경력의 시사 만화가입니다. 유머는 코로나 같은 위기가 발생할 때 집단적인 혼란과 좌절의 해독제로서 사회를 치료한다고 말을 하셨는데요. 정말 이 말이 큰 울림으로 돼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이렇게 시각적인 유머로 풀어나가는지, 또 팬데믹 여파를 만화가들이 어떻게 그려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이 만화 그림 한번 같이 봐주실까요? 테리 모션은 만화는 아주 단순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겠지만, 초콜릿을 곁들인 차한 잔을 마시면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충분히 작업을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바로 그걸 표현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도 인터넷을 통해 단몇초 안에 전송을 해서 곧바로 전 세계인들이 이 그림을 공유할 수 있다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만화보다도 더 전달력이 좋은 문화 컨텐츠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전 세계의 만화가들이 누구나 다 같은 주제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 만화 그림 한번 같이 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공통의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세계 대전에 버금가는 전 세계 공통의 주제가 생겼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네, 여러분들 이 재밌는 그림도 한번 같이 볼까요? 언어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인 관습, 문화,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 같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요, 손을 자주 씻는 것 같은 거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경험이죠? 요즘 같아선 인도의 여신들과는 달리 우리는 손이 딱두 개밖에 없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인도 그림처럼 인도 여신 저렇게 손이 많으면 얼마나 손 씻기 힘들겠어요? 이 그림 한번 우리 봐주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될수 있다는 그러한 불안감,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한 번쯤은 느껴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 그러니까 정말 큰일인데요. 네, 이 그림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부부가 등을 돌리고 자고 있네요. 그렇게 싫은 사람과 같은 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같습니다. 어머, 이 그림 정말 재미있죠? 한번 같이 봐주실까요? 이번 그림은 정말 슬픈 내용인데요.
이제 한동안 여행은 어렵게 된것 같아요. 크루즈선이나 비행기를 타는 것이 코로나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죠, 여러분들? 모두들 이렇게 예견하고 있으니까 속상해요. 사람들이 배와 비행기를 얼마나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이 그림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많죠. 아주 비행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 정말 특기할 만하죠. 여러분들 이 그림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저는 참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을 정말 자주 다니는 편인데 당분간은 여행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 남편 디디에도 한동안 고향인 프랑스에 가지 않겠다고 하네요. 어머, 지금 이 그림 너무 재밌죠?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 그림은요, 재택근무의 고단함과 뉴노멀의 여러 일상생활의 이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들을 보니까 요새 학교 강의도 줌으로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줌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니까 상의는 잘 차려입죠. 셔츠나 블라우스 같은 걸로. 그렇지만 하의는 안 보이니까 편한 트레이닝이나 반바지를 입고 한다는 주위 교수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 모습도 떠오르네요. 네, 여러분들 이 그림도 정말 우리 시사하는 바가 큰 그림인데 한번 같이 봐주실까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완전히 학교로 돌아가는 날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인류가 승리한 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학용품도 달라졌다는 것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잘알수 있죠. 우리가 보통 챙기는 그런 학용품이 아니라 마스크와 페이스 쉴드 아니면 세정제와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할 학용품 리스트에 들어있는 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죠. 또 앞으로 학교의 모습도 많이 바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머, 이 그림 여러분들 보면서 너무 웃음이 튀어나오죠? 저 둥근 게 저게 뭘까요? 아이들이 모두 이런 방호복 같이 생긴 거를 입고 등교를 하면 어떻게 보면 자연히 사회적 거리가 유지가 되고 또 친구들 침방울이 튀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머, 저기 저써 있는 문구 좀 보세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을 줄이세요라는 문구도 우리 눈에 띄죠. 근데 이 그림은 정말 창의적이긴 하지만 뒷맛은 아직 좀 씁쓸하네요. 어쩌다가 우리가 사는 세상 일상이 이렇게 되었죠? 어머, 이 그림도 역시 정말 참 우리의 지금 일상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 함께 볼까요?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막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도록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가을이 왔는데도 이런 우리의 모든 상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역시 우리는 집안에 갇혀 있고 그 안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이 다시 예전처럼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정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그림은요, 테리 모쇼 만화가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함께 보면서 얘기할까요? 이거는 테리 모쇼가 우리에게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직접 전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새로운 시작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최대한의 안전을 유지하고 각자 모두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말하는 그림입니다. 우리 내년 2021년은 어떨까요?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년 다 사라진다면 이전과 같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누구도 예견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테리 모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호의를 베푸는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호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워낙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테리 모쇼가 이 다양한 작가들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 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하나하나 제 가슴에 콕콕
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느낌은 어땠을까요? 궁금하네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았기를 바랍니다. 테리 모쇼의 말처럼 2021년 내년이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곁을 떠날까요? 사라질까요? 또 세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지금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바로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한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요? 저는 사실 최정아 랑데부 유튜브 채널이 그 준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튜브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나도 할수 있을까? 하면 어떨까? 해볼까? 여러 생각이 교차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수이자 한국어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CC에서는 1년에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네다섯 번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집콕하면서 우리 한국인들은 물론 외국인들은 어떤 일을 하나 참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너무 재밌게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의 답변 1위는 TV를 시청하는 거고 2위가 유튜브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1위가 독서를 하는 거고 2위가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그냥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아, 이제 유튜브를 하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언택트한 시대에 코로나 이전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컨택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저처럼 당장 할수 있는 일을 하세요.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하고 싶은 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 우리 약속해요. 네, 물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만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저에게는 색다른 재미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었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또곧 만날까요? 아비엔토!